청아한 목소리의 우리 백아연. 제가 태어나게 된 계기가 부모님의 과속 스캔들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되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이제 어른스러워지고 이렇게 돼서 알게 됐는데, 저랑 제 동생이랑 이제 부모님이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 파티를 해드리고 이벤트를 해드리는데, 이제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해가 지날수록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부모님이 결혼기념일 그 횟수가 제 나이랑 같은 거죠. 부모님 결혼기념일은 12월이고 12월. 제 생일은 3월인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 안 맞는 거예요. 결혼 하나 마나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7개월에 대한 게 궁금해요. 네. 나머지 7개월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언니? 네. 네, 저도 이제 고전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제 결혼 승낙을 얻어냈는데요. 아, 누가 그렇게 반대한 거예요? 이제 아빠가 키가 좀 작고 장남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친정 쪽에서 반대를 한 거죠. 아, 아빠가 키가 작으셔서? 네, 이제 소개를. 키가 단지 키가 큰 거고. 장남. 그런 이제 마지로서 중압감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막 너무, 너무 좋고 지금은 이제 좀 권태기지만 그때는 그때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해. 네. 굉장히 뭐랄까요, 눈이 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쁜 딸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따님이 약간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게 어머니 영향 받은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뭐 목소리 예쁜 거 청아한 거나 노래 실력이나 그런 거나 엄마를 많이 닮고. 그러니까 어머니 네. 이런 표현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심수봉 선생님이랑 좀 목소리가 비슷하세요. 재밌어요. 타고난 목소리 갖고 계시지 않으실까. 가능하시다면 뭐 짧게 한 소절만.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구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누나 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강구. 이야. 이야. 얘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뭐 염경환 씨는 일단 뭐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네. 증인이고. 저는 결혼식 할 때 비디오, 결혼식 비디오 있잖아요. 네. 그걸 오랜만에 이렇게 돌려보면은 신랑 신부 행진! 하고 팡! 터트리면 얘가 가운데 뛰어나와서 와! 4살 때. 아우, 그 국동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10을 올렸죠. 거의 10도 위반으로 치면 스포츠카로.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빨리.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김동규 선수 아버님도 계시지만, 아버님, 예전에 혼전 임신,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좋아하다 보니까, 배도 나. 아니, 아버님,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혼전 임신 전문가 같지?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어이구 살았죠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죠 아버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낳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처갓집을 못 찾아가죠.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애 키우면 살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허락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다 애도 이제 뭐 봐주기도 하고 같이 이뻐하는데 외갓집에서는 용서가 안 돼가지고. 상처가 있으셨네요. 딱 그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요? 그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걸 제지당했었어요. 제가. 왜요? 왜요? 어릴 때 5살이었는데 네.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따라하고 싶었는데 뭐 넌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차에 문 잠그고 혼자서 울면서 그래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막 사촌 형들하고 전부 다 문 열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수할 거예요. 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그 결과를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백아연 양의 얘기냐, 아니면 홍현희 씨의 얘기냐. 예. 자, 두 얘기의 승자는요? 자, 갑니다. 자, 누굴까요? 내가. 저희 어머님이 또 백아연 어머님 때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머니깐요 좀 안심하세요. 어머니는 뭐 혼전 임신 이런 건 아니었죠? 아니었죠. 네, 어머니 정말 사랑하셔서. 저희 어머니는 딱 한 번 선 봐서 그 남자랑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결혼을 잘해야 된다. 남자 잘못 만나면 나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